네, 지대를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을지 을령 관계로 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의원님들 오래간만에 의원총회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민생 투어와 장외 집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더운 날씨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이 민심의 엄중함을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알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괴멸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그런 의원총회의 결과처럼 한마디로 백기투항하라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선 국정원장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총선을 기획하는 총선의 기획 총책임자와 정보수장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민감한 시기에 총선을 앞둔 1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우리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방문을 하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나타나서 해명하지 못합니까? 그리고서는 동석했던 기자를 통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자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정원이 여러 가지 지금 지난 역사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정치 관역, 선거 관역에 관한 의혹 때문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내 파트를 없애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이런 매우 부적절한 처신, 이것은 사적인 만남이라는 이유로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은 공사의 자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도의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사실상 국정원장이 동석한 그리고 선거의 총괄 본부장이 같이 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찰, 우리 보복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국정원장은 이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사퇴 촉구와 변론으로 지금 많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사장이 지급한 문제라든지 밥값 계산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짜만 춘 듯한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진실을 밝혀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무능 외교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무능 외교는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복잡한 외교 현실 속에서 지금 치열한 외교전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투명 외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외교 무능, 외교 실책을 덮기라도 하는 그런 이러한 의도된 또 그리고 아주 기획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강효상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지금 국가 기밀 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청와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밀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교부 분류상은 기밀 3급 기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의 자의적인 기밀입니다.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기밀이란 도장이 찍혔다고 모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건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잘못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 된 체면 훼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와대 캐비넷을 열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보복 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외교부 압수수색은 어떻습니까? 외교 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습니다. 민간 위원들이 들어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군사 기밀 20건씩 의견하고 공개했습니다.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금 이 기밀 누설 운운하면서 우리 당 의원을 고발하고 압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6개 부처 차관들 및 한전 사장을 불러서 책임 소재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방문하셨을 때 들은 이야기와 제가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관들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을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몇몇 차관은 오겠다고 얘기도 했고 국과장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던 부처도 있었습니다만 일제히 오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 산불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총리는 여러 번 갔습니다. 추경에는 이재민에게 주민에게 주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재해 관련된 추경이니까 빨리 하자고 얘기하고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고 온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민의 피해까지도 오로지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이익 계산서만 두드리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챙기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회 정상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선거법을 그리고 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가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과도 없이 또 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한마디로 철회도 없이 무작정 이 한마디로 야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국당
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 씌우기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민심과 민생에 가까이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 의총에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 비공개 때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교안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수고 고생 많이 하신 모습이 역력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이 당에 과제가 많다,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민생투쟁 대상정을 다니는 동안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사이에도 당을 든든히 지켜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장정으로 지난 3주 동안 국회를 비웠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야 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우리 당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챙기기 위해서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이 민생을 챙길 것인가. 산불 피해자 아직도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듣고 또 논의하기 위해서 좀 뵙자 그런 것이었죠. 안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아까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안 나온다는 말도 안 하고 안 온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소통이 잘 됐네요. 자료 내라고 그러면 자료 안 내고 출석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안 나오고 덮어씌우고 이러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풀어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우리 당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오늘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반대하시는 패스트트랙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이 반이 넘습니다. 국민들의 반이 넘습니다. 또 우리가 낸 선거법 개정안 우리 국회의 의원수를 10% 줄이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하고 있고 25%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억지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뒤에 지금은 이제 대화도 하지 않겠다. 가서 협의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 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정권이 또 청와대와 여당이 무모하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고 우리 제1야당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로 국회 문을 닫아놓고 이제 와서 민생 운운하는 그 자체가 참 치졸하고 난센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민생을 파탄낸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까지 파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총책임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원 국가정보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 이상 그렇게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독대를 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면서 지난 정권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한꺼번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에 뭘 했다는 것인지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사적인 모임을 4시간이나 넘게 그렇게 했겠나? 정말 당당하다면 뭐 시간대별이려면 10분 단위로 아니면 30분 단위로라도 어떤 일을 누구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나서는 안 되는 시점에 국정원이 선거 책임자와 만났다. 만난 그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4시간이 넘는다. 그동안 뭘 했다는 거냐? 해명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잘못한 분에 대해서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고백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훈 국정원장, 이미 국정원장 자격을 잃었습니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파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만남이 과연 혼자서 한 것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만남을 알고 계셨는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총선 개입을 이대로 묵과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정권의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석도 부족하고 사람도 모자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강력한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강력한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면 돼. 공감하시면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뜻을 같이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개 발언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성입니다. 먼저 많은 격려와 걱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감추려고 애쓰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 이후 저는 한 주일 내내 여권 당정청의 십자포화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겁박과 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야 하는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제가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그동안 분위기로만 느끼셨던 한미일 동맹 간의 한국 패싱 현상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평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5월과 6월 두 차례 방문 계획을 수립한 반면 지척에 있는 한국은 한 번도 방문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문 대통령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서야 6월 방한이 성사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짓가랑이 외교라기보다도 한미관계가 과거와 달리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서는 북한 문제로 밀접하게 공조했던 한미 협력이 문재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관성이 없어져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해서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만 발췌해서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상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으로부터 와달라는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면서 제 발표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저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입니까? 지난 2006년에도 참여정부 외교부 의전비서관이 NSC 상임 회의록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통째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내부 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징계고 한국당은 형사고발입니까? 또한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기밀을 멋대로 공개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국방부는 작전 패턴이 북한에 노출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령부 군사기밀 20여 건을 공개했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기밀을,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공개해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는 유출입니까?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처음엔 사실과 다르고 무책임하다 라면서 저를 거짓말장애로 몰았습니다. 사실 무근이지만 기밀 유출이라는 황당한 논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정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려다 볼튼 보좌관에게 거절당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와 청와대는 저를 형사 고발하기 전에 제가 공개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진실을 밝힌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국민의 이익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익입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가린 채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미 외교의 한 단면을 공개하고 평가를 고했을 뿐입니다. 판례 수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1급에서 3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관건인 것입니다. 결국 지극히 당연한 의정활동을 정부 여당이 기밀유출 혐의로 프레이밍시오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는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감추고 싶은 내용을 입에 담았다고 해서 기밀도 아닌 내용을 기밀로 침소, 봉대하고 겁박하고 전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책략인 것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베네수엘라, 러시아에서처럼 냉전 이후 민주주의는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붕괴되어 왔음을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한 정권은 예외 없이 독재로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성도 브레이크도 없이 정책 참사가 이어지는 것 또한 문재인 정권이 야당의 견제를 거부하고 독재 드라이브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폭정을 막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대한민국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몰락할 것이라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밝힌 공무원들은 모두 적폐와 범법자 누명을 덮어쓰고 공격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도 신재민 사무관도 김태우 특검 반응도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폭로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이미 흔들리는 한미관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잿더미로 변해가는 한미동맹의 잔해 위에서 말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참사 이후 그렇게 감싸고 돌던 김정은마저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만하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여 출신인 고려대 법학정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조차도 정치인과 언론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순간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 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일치단결해서 싸워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네, 정부의 간사로서 서훈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철신과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북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를 회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 어제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서훈 국정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당이 사전에 국정원 방문 일정을 통보해서 서 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음에도 서 원장이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을 회피할 요람으로 서 원장 본인의 잘못된 처신을 덮기 위해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 경선 기지를 자처하는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그리고 친여 성향의 방송사에 재직하는 기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는가 하는 것으로서 미루어 짐작컨대 정보기관과 여당, 언론의 총선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회동한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해야 할 내용은 물론 단순 일회성 회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것은 정보기관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함량 미달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4명, 또 기조실장 등 전현직 간부와 직원 수백 명이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한 바 있는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훈 원장입니다. 서 원장은 또 정치관여 여지를 아예 없앤다면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자체를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모두 재교육시켜 재배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훈 원장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 없으니 본인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근 또는 여권 유력 인사는 물론 언론인까지 수시로 공공연하게 만나는 것은 어불성설, 자가당착입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 아닙니까? 정치인 또는 대통령 측근 도우미입니까? 원장이 정치 개입하는 적폐놀이에 빠져 있는데 과연 원장으로서 조직의 영이 서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그런 원장을 보면서 뭐라 그럴지 한심하기만 한데 최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등 군사 도발이 일어나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이 의심받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 우리 법원의 판례는 정치 관여 금지 대상이 되는 정치 활동의 범위에 사찰은 물론 정치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과거 정권의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며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과거 정권의 국정원을 적폐로 낙인 찍은 당사자가 스스로 적폐 행위를 하고 다니면서 직원들은 하지 말라며 재교육까지 시킨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서 원장의 처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 조성 또는 정책 결정의 영향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정치 관여 행위가 분명하고 이것은 국정원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입니다. 서 원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DJ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자들의 부적절한 서신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DJ 정권 당시 임동원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중 한 사람으로 김정일과 만난 후에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인 김용순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김정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바 사실상 국정원이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이 이미 끝났고 오히려 북한이 항복한 것으로서 비춰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훈 원장은 본인의 처신이 쫓쫓하다고 생각한다면 제3자가 아닌 스스로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 내용을 급히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함량 미달의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적폐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정원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우 의원님께서도 국정원 관건선거 의혹 관련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국정원장은 저희들을 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제가 직접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어제 시점으로 보면 오늘이죠. 내일 가능한 시간을 달라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 간의 4시간 20여분간의 비밀회동은 관권 선거의 핵책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관권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을 했습니다. 급기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 4시간 20분간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단발적 우연일까 아니면 이해찬 대표 말대로 좌파 장기 집권 업무의 한 일련의 과정일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선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 저희들은 전조를 보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공천 확정한 다음 날 울산시장실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울산시장 낙선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운명을 달리하신 고 조진래 전 경남 정무부지사 공천 확정하는 날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하겠다고 경찰이 발표를 하고 선거에 패배를 했습니다. 작년 6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신북풍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1월 29일 재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예타면제 23개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총 24조인데 이 중에서 PK에만 6조 7천억이 배정이 됩니다.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3 재보궐선거 보름여 전인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지역인 통영, 거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및 제조업 대책 마련을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권력과 국민의 재정을 총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만남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할 수 없이 관권선거 핵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후부터는 비공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